이렇게 물이 흐르는 주변에는요, 곰취와 비슷한 동이나물이 있거든요. 이게 바로 동이나물입니다. 동이나물이 곰취하고 똑같이 생겼어요. 동이나물 군락지입니다. 옆으로 물이 흐르고 있고, 곰취하고 완전 똑같아요. 독초니까 이거 드시면 안 돼요. 곰취로 착각하고 드시는 분들이 있는데, 드시면 독주니까 위험합니다. 자세히 보시고, 이렇게 물가 주변에 있는 곰취와 비슷한 것들은 동이나물이니까 절대로 채취해서 드시면 안 됩니다. 옆에 또 이름 뭔지 모르겠는데 예쁜 꽃이 있네요. 박새꽃. 자,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동이나물입니다. 절대로 드시면 안 돼요.